연합 IOWGC 신규 멤버 및 세계 회원 임명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회의가 있겠습니다. 모두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으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모두 묵념. 다음으로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신규 멤버 정희정 내정자의 임명장 및 신분증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동북아연합 IOWGC 김한대 대표님과 정희정 내정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멤버 증명서와 회의록에 서명을 하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동북아연합 IOWGC 글로벌 지역 의장으로 내정된 정희정 내정자께서는 경인여자대학교를 졸업하고 동북아연합 IOWGC의 김한대 대표님의 아내로 오랜 시간 동안 기후환경에 대한 간접적인 경험을 8년 이상 경험함으로써 현재 동북아연합 글로벌 지역 의장으로서 자격을 충분히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상 서명을 마치고 전달은 동북아연합 IOWGC의 김한대 대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성명 정희정. 위 사람은 기후환경에 관련된 국제법을 포괄하고 있는 IOWGC 헌법을 근거로 한 국제공무수행 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엄격한 국제 녹색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하여 설립 이번 집행이사회의 회의 결과에 따라 동북아연합 IOWGC의 글로벌 지원의장으로 신분을 부여합니다. 2023년 7월 8일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축하합니다. 이어서 IOWGC의 멤버임을 인정하는 신분증과 배지를 전달하겠습니다. 이어서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자, 임명받으신 정희정 글로벌 지원 의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동북아연합 세계위원회 임명받은 정희정입니다. 부족한 저를 세계위원으로 임명해주신 총회장님과 박 대표님, 김민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IOWGC의 목적을 이해하고 열심히 그에 걸맞는 신분을
꿈과 의무를 다했으며 기부 발전에